나쁘지 않아요. 아이고, 이렇게 될까봐. 미안해. 다른 사람 얘기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. 네, 아이고, 여태 생각했어요. 선생님,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죠? 네, 가시 하나 나온 것 같아요. 아유, 세상에. 맛이 어떠세요? 그러니까, 그 고기가 먹는 거, 식감들 쫄깃한 맛들이 있는데, 그 이외에 뭐 느끼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네. 부분들은 위에 얹어 먹은 것들이 다 이렇게 탄산을 시켜가지고 네, 과일이라서 네, 너무 되게 맛있는 플레인 요거트 먹은 듯한 느낌. 네. 우리 먹고 있는 거 다 먹어. 시원 시원한 먹어. 이제 저 그 송반 샌드위치에서 먹어도 맛있어요. 견육 자체 그렇다 보니까 맛있어요. 조금만 껍질. 그 좋을 것 같아. 편육이랑 이거랑 어떤 거? 편육이랑 이거랑 이거. 아, 아유. 그래가지고. 뭘 싸 먹어도 아, 근데 뭔데요? 영원했어. 와, 이거는 와, 진짜 멋지다. 그래가지고. 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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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 놔도 더 잘 어울려. 그러니까요. 야, 맛있는데? 네. 자, 저는 아직 안 먹었는데. 전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맛이. 네. 샐러리 숙주전이에요. 담백한 새우에다가 사각사각 향도 좋은 샐러리를 넣는데요. 샐러리를 넣으면 식이섬유를 줘서 소화를 훨씬 잘 되게 만들죠. 에피타이저로 사용하세요. 특히 초간장에다가 저는 매실효소를 넣거든요. 맛이 나죠. 야, 이거 와 전에 선생님 그 파슬리? 샐러리. 아 샐러리. 아 나 그거 들어가니까 이런 맛이 나는 거야. 맛있게. 와 전에 이게 들어가니까 되게 신기하다. 어 되게 막 시원한 맛인데. 진짜. 다, 이게 집밥이라는 게 느껴져 진짜. 아이고. 드세요. 저는 뭐 드세요. 저는 진짜 좋았어요. 제가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래. 네. 근데 저렇게 제가 과일을 넣은 게 고기하고 과일하고 같이 먹으면 좋기도 하지만 고기 먹고 나서 과일 한 쪽 좀 애들이 절대 안 먹죠. 살이 끊어지겠네. 아, 일단 네. 과일을 먹게 하기 위해서. 그리고 과일 들어가면 좀 볼륨감도 있고. 자제분들 생각하시면서. 야. 깡놀이 뭐. 한규 씨 말 좀 해봐요. 네?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. 말이 안 나와요. 너무 맛있어서. 아이고. 이게. 선생님 이제. 네, 뭐 드릴까? 예, 다음 음식 뭐, 이제 또 뭔지 좀 네, 말 좀. 두 번째 음식은요. 이제 주시고. 밥도 좀 드리고 찌개 좀 드려볼게요. 아, 또 나오나요? 우와, 뭐 왔어요. 이게 났어요. 이거는 고추장 찌개. 우와. 고추장 찌개, 놀러서 먹는 찌개도 고추장 찌개잖아. 토끼에다가. 된장, 차돌 된장. 와. 네. 아우, 차돌 된장. 취향대로 잡으세요. 찌개도 한번 먹어요. 네. 이게 그 두유밥 밥이에요? 네, 아까 두유 넣고 한 형. 두유밥? 두유밥. 예스. 네, 똑같아요. 어떻게 하시냐면요. 요거 현미를 잘 이렇게 불렸잖아요. 네. 요거 두유에 콩물 갈아 놓은 거예요. 아, 콩물. 이것만 하면 너무 느끼하니까 콩물 반, 우리 물 반. 네. 이렇게 해서 하면 애들한테 굳이 콩밥 안 먹는다고 난리 칠 거 없이요. 이 물이 밥을 주니까. 제가 두유를 진짜 좋아하거든. 아, 색깔이. 이게 호동시밥. 호동이밥, 호동아, 이게 네 밥이. 호동시밥은 이렇게 많아요? 아, 예. 고봉밥. 아. 일단 한 숟갈 먹어보세요. 차돌 된장부터 네. 시작해주세요. 아, 차돌이랑. 아, 그렇다. 차돌만 갖고 가. 하나 하나 먹어줘야 되잖아, 차돌 된장인데. 아니, 차돌만 가져가면 안 되잖아. 이두분에 국물을 더 떠, 국물을 더 떠. 그래가지고 딱 한 입을 먼저 떠주세요. 빨간 고추도 싹 들어갔어요. 아우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그 다음 나야, 그 다음 나. 와. 우는 것도 고역이다, 정말. 우는 거 뜨거워요? 뜨거워?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 된장이 그때 그 먹어봤던 강원도에서 먹었던 된장찌개가 비슷해요. 왜냐면 안 짜. 안 짜. 네. 와. 보는 것도 고역이다 정말. 아, 아니 재원이 먹어봐. 이건 대박이다 진짜. 야, 너, 저 먹어, 형 먹어, 저 먹어. 솔직히 먹어.